살기만 하면 저게 명품이 되는데. 이 안대가 안 자른다세요. 소나무 때문에. 스님이 나무를 다 앞에 쳐. 저 소나무하고 참나무가 이 가려가지고 저 앞 봉우리가 안 보이거든요. 아, 봉우리가 앞산 봉우리가 약간 보이고 다 가려 있었거든요. 아. 그래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나무 싹 다 쳐내고 소나무 다 쳐내고 마지막으로 앞에 소나무 다 정리하니까 저 안대 그냥 싹 다 드러나더라고. 아 그러니 그러네. 저 안대가 높지 않은 데에서도 저렇게 산이 캡캡이 중첩되어 그죠? 그러니까요.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고 정말 신기하다 진짜. 파도가 예. 밀려와서 와. 정용진 뭔가 보더니 다 그쳤다 그러니까 3억짜리 300만 원짜리 만들어 놨구만. 이제 그 사람이 보고 전부 하나의 3억짜리를 그랬어. 어. 그래 전부인데. 이게 이 세상을 내 마당을 만들어 놓는데 이게요. 내가 이거 저 흑백도를로 벽을 30cm 한 거라. 외풍 없이 내가 무관으로 살라고. 그래 이 집 건물 자체는 많이 땡크가 지나가도 괜찮고. 아무도 이거 뭐 어떻게 우풍이라든지 뭐 사는데 지장 없도록 완전 심야 전기를 땡겨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돌아가도록 해놔. 아, 잘 안 해놔시다. 나도 혼자서 자도 힘들다. 그걸 워낙 깨끗하게 다 해놓고 있어가지고 내가 뭐 유치하네. 아,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톨이 이렇게 좋을 줄 꿈에서 상담하고. 너무 이게 무섭다. 저기 저 거의 원효대사 의상대사 안목이신 데 보니까 톨을 잡으라고 하니까 이거.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렇게 다 했어요. 아, 우리 대사님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내가 또 한 절도 잘 살고. 너무 요새 서울에서 이렇게 잘 안 내려오니까. 맨날 그냥 이렇게 감춰져 있었잖아. 뭐 그렇지. 지금 내가 지은 지 이게 7년 됐는데, 7년 동안 나는 뭐 한 번도 제대로 못 살았고, 노상 떠들어 다니고. 이제 7년 됐어요? 네, 7년 됐어요. 아, 7년 됐어요. 이제, 지목선이 이제 기반 닦고 나온 거예요. 내가 안 살면 뭐, 내가 죽고라도 누구라도 조종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공상을 할 수 있고, 그러니까 그냥 했지. 그럼 내 이름 한 자도 안 들어갔어. 대한불교 조계종 봉정사 내원암으로 정식으로 딱 등록돼 있어. 무슨 어? 내원암으로 등. 근데 지을 때는 내원암으로 등록했는데 내 짓고 나가 3년 동안 이름 이거 고생해가지고 마음 고생해가지고 중암으로 현판 다 걸어. 현판도 저렇게 걸어나는 고풍 냄새는 좀 나지. 그러니까. 들어오면서 옛날 절 같아요. 딱 머리서 보면은. 그렇지. 새로운 이런 토구 같. 이 요즘 새 시리즈는 토구 같은 느낌이 안 드네. 그렇지. 요 살아보니까 정말 시설도 좋을 뿐더러 공기는 물론 좋고 기운 정말 좋아요. 기운이 좋아요? 네. 저 다른 데 계셔보면 좀 남다른 기운 정말 좋아요. 아 기운이 소나무 보면 기운 알잖아요. 어디 가든지 선방 주변에 소나무하고 이 다른 데 좀 떨어진 데 소나무하고 이게 소나무 기운이 다르잖아요. 네. 네? 이것도 소나무들이 이렇게 기운이 보면 소나무들이 이런 거 보면 기분이 남다릅니다. 그걸 가지고 원래 그 비싼 배아라 그러는데 산이 깊지 않으면서도 깊은 감이 들고 아, 높지 않으면서도 높은 감이 들고 또 수행하는 것 같지 않으면서 수행 깊게 된 그런 걸 가지고 비싼 배아라. 산도 아니고 또 평야도 아니고 아 비싼 비야. 여기가 딱 그런 도시에서 이건 안동에서 가까워요. 20분만 가. 인터넷까지 다 들어와. 이거 비상비하라 가지고 뭐 아무한테도 요뭐 들키지도 않으면서 조용하게 정진하면서 깊은 맛이 나고 안대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좋기야 뭐 지리산이나 태백산이나 큰 산에 가서 좋은 데 높은 데 올라가면 전망 좋고 좋은 데 있겠지만은 선생님 말씀처럼 비상비하에서 요만한다면 참 힘들어. 예 선생님도 밥을 잘해 먹어. 아 밥을 잘해. 지금 뭐 반찬도 잘 먹고 그래. 아 그러니까 딱 솜씨가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, 솜씨가 아주 좋아. 솜씨가 있으실 것 같아요. 토굴 생활은요. 시간 구해야 안 만다는 겁니다. 아... 뭐 5시 해놨던 뭐 3시 일러면 3시 일러고 7시 일러면 7시 일러고 이런 나는 시간이 예불 시간이고 저녁 예불 들어가기 전에 그때 또 저녁 예불 시간이고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하기 싫잖아요.
그럼 나태집이 이제 이거 보고 하는 거라. 나태집이 이제 요 보고 요 마차 하고. 안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하고. 그래서 이거 목마르서 계속 못 자. 그래서 좀 동생들하고 같이 올리면서 살아야지. 또 현생에서도 이렇게 통살이만 하시면 또 이렇게. 금생이 이래 사는 거지 뭐. 금생이 이래 사는 겁니다. 금생. 네. 금생까지만. 금생까지만 이렇게 사시고 금생. 이제 다음 생에는 그러면 한겨레 신문 기자로 태어나시든지. 제 밑에 와서 좀 시다발을 좀 하는지. 진짜 괜찮은 얘기네. 한겨레 신문이 영원하라고 하는 얘기 같네.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. 마지막 때도 나버리잖아. 제가?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 됐죠. 이 사람을 다 써. 배웠다. 일어나는 아따 모지락스럽게 다 배워버렸네. 잠깐만. 저 정에서 저 시야 가리면 저 배워버린다 아닌가? 그냥.